아, 너무 떨린다. 아, 소개를 먼저 하나요? 아, 아니구나. 네. 아, 너무 떨리네.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올까 걱정이긴 한데. 아, 잘해야지. 어떤 사람이 올까? 머리 긴 사람도 오겠지? 아, 재미없는 사람은 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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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세요. 아, 네. 어디 보고 말하면 돼요?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봐도 될 아,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해야 돼요? 아, 좀 이따가 아, 다, 조금 네, 있다. 다 같이 오면. 좀 급하시네요. 네? 네, 성함이. 저요? 네. 저 유정입니다. 아, 성이. 유. 아, 그렇구나. 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많이 떨리네요. 네. 식사하셨어요? 아, 네. 아. 왔다. 외국인. 콧구멍이 왜 이렇게, 좁구나. 콧구멍이 왜 이렇게 커?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디 사람이세요? 저희가 물어봐야 될것 그래요? 같은데. 아, 어디 죄송합니다. 사람이세요? 아, 저요? 아, 그건 알려주실 수 아, 그래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성함이. 성함이요? 네. 그것도 이따 아, 말씀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말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아, 세 그래요? 명이서 어떻게. 몇명올것 같아요, 저희? 맞다,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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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같은 거 해야 되나요? 아, 아니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아, 그래요? 네. 역시. 닮았다. 어떤. 앵그리 버드. 아, 저희. 진짜 닮았다. 아, 아, 손가락. 처음에는 너무 실례 아닙니까? 아, 처음에는 야, 너무 실례 죄송합니다. 같은데. 근데 굉장히 예술가신가 봐요. 왜요? 네, 이렇게 페인트 질을 하시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초면인데 그렇게 아. 말씀하시면. 안녕하세요. 오, 다리가 굉장히 기시네요. 오늘 좀 줄여서 입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시는. 아! 형, 어떻게 아시는. 다 혹시 그 통성명 하셨나요? 아니, 다 해야 아직. 돼. 아, 아니요. 네. 다들 마음이 급하시네. 아. 네. 자, 이제 다온거 같으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하러 갈까요? 어? 오늘 한 명이 될 수가? 여기 잼민이는 못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혹시 조금 카메라 좀 무서워하시나요? 아, 영광이죠, 저는. 네. 어, 카메라가 많아, 이거. 이거 자기소개 해야 돼요? 저는 수리남에서 온, 수리남에서 집 짓고 있는, 영어 이름 써서. 아, 네. 아미엘. 미엘. 미엘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나이가 마흔둘. 아, 마흔둘이시구나. 네. 너무 많이 지르는 거 아니야? 그 옆에 계신 분, 네. 아, 네. 직업이랑 나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긴 한데,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존에서 어떤. 저기, 에버랜드. 아마존. 한 번. 거기서, 이거 아니야, 이거? 네, 다 추셨습니다, 여러분. 다 추셨습니다. 아마존! 아, 잘하네. 오. 네. 다들 좋은 일 하신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는 이제 올해 23이고요. 아, 네, 23살입니다. 애기네? 너 베이비네. 뭐, 제 이름은 다들 아실 것 같고. 몰라. 초면인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서울 법대 96학번 진양철 회장님의 막내 손자, 진규빈입니다. 네. 혹시 96학번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이에요. 상당한데요? 상당하신데. 자, 준지 씨. 네? 준지 씨, 준지 씨.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 밤은 연기 힘들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성함은 준치입니다. 아, 준치요? 네. 아, 그 준치요? 써도 준치가 있어요. 네, 일단 써. 일단은 직업은요. 네. 저는 나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에 대해 물어보신다면은. 네. 뭐 종종 지내면서 힌트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바로 안 궁금하면요? 네. 안 궁금하면요?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 네. 그럼 지금 외국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 외국에 갔다 왔어요. 아, 어디? 어느 너무 나라? 많이 아시면 위태로우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조심한 게 맞으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좀 외국 갔다 왔어요. 아, 죄송한데 사실 여기 코털 한번 넣어드려도 돼요? 아, 이거 붓이에요, 붓. 아, 붓. 네, 저는 이름은 유정이라고 하고요. 아, 네. 주짓수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주짓수요? 뭐야, 주짓수가 꾸르기래? 아, 낙법이라고? 오, 오 멋있다. 야, 핏줄 멋지다, 야. 본명은 네. 나인입니다. 특출날 나의 네. 사람인. 아. 써서 특출난 사람. 그 비뇨기과에서 이라고 있고 네. 병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병원 이름이요? 네 너무 광고하는 것 같을까봐 아, 네,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까지
소개를 다 한 것 같은데. 네. 목수님,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목수님 졸리세요? 목수님 팔자주님. 뭐 서로 뭐 이상형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상형이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하얀 사람이 좋다고 해서 어이가 없을지.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잖아요. 저는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춤 잘 추는 사람 좋아한다. 아, 저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아지상 좋아한다. 네. 뭐 공룡상 좋아한다. 네. 근데 저는 진짜 싫어하는 게 저는 네. 세상을 진짜 싫어요. 세상에 싫으면 환생하시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MBTI가 T인 사람이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번 싸우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T라서 공감을 잘 못 해준대요. 근데 저는 학습된 T라고 생각하거든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P요.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그것까지 정보가... 아이씨, 그럼 왜 나왔어요? 아, 미안해요. 아, 진짜. 제가 차차 생각해볼게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이상형이요? 있으세요? 네. 혹시 얼마나 있으세요? 아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아, 이상형이요? 아, 조금 웃음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살짝 조금 음습한 모습이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음습한 모습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음습하다. 약간 음침한 그 모습. 음침한. 아, 맞아요. 음침한 모습이면 안 되죠. 아, 네, 맞아요. 어? 손이 음침하시네요? 살짝 조금. 아, 잠깐만요. 이러세요. 아, 너도 되게 스킨십을 네. 좋아하시나 봐요. 너드한 면을 아, 좋아하기도 네. 합니다. 네. 아, 수리남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수리남 씨. 수리남. 용수리남 씨. 저 사탕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탕이요? 아니면 사탄이요? 사탕 좋아하는 아, 사탕. 사람. 사탕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사탕을 종종 사주곤 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승희요. 아, 근데 걔가 원래 남의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줘요. 진짜 자꾸 저희가 나사 얘기해서 그렇지 나사 빠진 애 마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좀 위험한 데서 일하다 보니까 네. 그냥 한국에서만 계속 있는 분이 좋은 거. 아.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것보다 좀 유학 경험 없으신 분이 네. 좋고. 아니 쫀에도 이런 걸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 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좀 서운했죠. 어? 왜 표정이 안 좋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 마음에 들기도 하고 뭐 드는 사람 많아요, 네, 지금. 안 돼, 뭐 아직까지는. 아, 그러지 마세요. 야, 왜 그래요? 아, 세상 아, 네, 세상이래요. 규빈 씨는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재밌고 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요. 그래요? 여기서 말 잘 통할 것 같은 사람 있나요? 준지 씨는 좀 제가 어디 가요? 아, 아, 나 엉덩이 울린 것 같은데? 왔어. 왔어? 아 죄송해요.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나사 빠진 사람이 아닐까.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마음의 소리 나왔어요? 들렸어요? 들렸어요? 들렸어요. 그게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네네. 입주를 환영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 토론을 진행하여 서로의 오를 추측해 보세요. 그러면은 네. 이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네. 이 멤버들의 오가 누군지 네.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볼까요? 애인이 네. 나를 위해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와 단 둘이 만나서 이벤트를 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미쳤네. 네. 아, 근데 이거는 단둘이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네. 미쳤네. 몰래. 몰래? 몰래 만나서 그쵸. 준비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서 그쵸.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형 충분히 카톡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전 카톡도 안 돼요.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할 수도 있잖아.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조언을 좀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잘 모를 때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삼자가 봤을 때 더 네.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나사 씨 네? 말 되게 잘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 되게 음침하시네요. 말씀하시는 잠깐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 나사 씨 말처럼 약간 네. 친구를 위해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단둘이 몰래 준비하는 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친구 진짜 친한 친구니까 알 수 있는 저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렇죠. 통해서 진짜 완벽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죠.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빈 씨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다른 친구랑 또 만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둘이 만나는 거 저는 절대 허용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네. 둘이 막 몰래 준비하다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자신이 없지 않다. 오, 역시 자신감이 저는 안 됩니다. 저기 저 얘기하고 있는데 좀 집중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운하지도 않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만 좀 서운했지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 원래 남의 얘기 안 듣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서운하지도 않아요. 두 분 왜 이렇게 다투세요? 아까부터 자꾸. 아니 뭐가 있었나 봐요? 뭐 옛날부터 아시죠? 처음 듣는데요. 저분이 이분 나사 씨 말고는 되게 친절해요. 근데 나사 씨에만 이렇게 예민한 거 아니 근데 하시네? 그게 아니라 나사 씨가 제가 나사 빠진 것처럼 행동해서 제가 좀 초면인데? 초면인데? 네. 혹시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어요? 아니 처음 말이에요. 초면이에요. 저분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유가 뭐죠? 굳이 이벤트가 아니어도 같이 있어도 네. 되게 좋은데 굳이 이거를 친구를 만나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나 라고 그냥 저는 그래요. 혹시 수영장에서 뽀뽀해서 헤어졌어요? 결국 우린 하나가 됐고 미 바이올릿. 이 노래 아세요? 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좋아해요. 혹시 올리오노브의 리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몰래라는 단어가 너무 싫네. 이놈은 사탄 들린 놈이야. 몰래 안 하면 이벤트를 어떻게 무슨 그러면 있긴 하죠. 뭐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몰래라는 말이 짜증나. 그냥 몰래가 있는 게. 나인 씨는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 둘이 만나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근데 나의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뭐 말을 못할 것 같긴 해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서운함도 비추지 맞아요. 못 비출 것 같아요. 네.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말하면 나중에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는 게 더 이상 넘넘 좋은데 네. 근데 다 둘이 안 만날 수 있어?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죠. 네. 유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싫다. 네, 맞아요. 같은 거예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죠?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헤어지셨나 봐요? 무슨 상관이에요? 두 분 왜 이렇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아닙니다.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넷이서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맨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왜 말을 안 할까요? 물잖아 임마. 멀어서? 멀어서 안 들려. 어? 멀어서 안 들린다고. 혹시 이거 재밌는데 다음 질문도 또 있어요? 아 네네. 아 다음 질문 이거는 뭐야? 야 이거는 이게? 이게 가능한 사람 있을까요? 뭐야? 뭔데요? 네. 친구 무릎 베개 가능? 불가능. 와, 너무 되게? 불가능이죠 이거. 저는 뭐 가능한 일수가 있다. 아니 이게 말 일단 가능한 사람. 근데 저는 만약에 목수 씨랑 저의 파트너 몰래 매두었어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진짜요? 목수 씨잖아요. 약간 친구도 약간 네. 사람 봐가면서 목수 씨는 네. 아, 될 것 같은데 약간 여기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혀 경쟁심 느껴지진 않아요. 아니 이해했어. 나사 씨. 아 죄송합니다. 나사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본인도 누워도 돼요.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죠. 아마존 씨는 어떻게 참 대단한 가능하신가요? 저도 근데 이런 거에 네. 아메리카 마인드여서 아까는 절대 안 되면서 갑자기 아메리카 마인드였죠. 이런 스킨십 네. 같은 돼요? 부분에서는 또 좀 열린 네 오픈 마인드라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이게 돼요? 어디게 돼요? 지금 바로 뭐 바로 자 이게 돼요? 아 이거 네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안 되죠. 완전 짜증났어요. 그냥 오늘 다 처음 만났는데 걔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질투도 나고 좀 열받아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쿨한 척 했는데 별로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더 짜증났어요. 뭐 제 나서 씨가 제 그럼 바로 내가 주짓수 이거 좀 아니 미쳤나? 안 가려고 왜 하세요? 아 과몰입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 죄송합니다. 둘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질투나서 아 잠깐 제 개인기 잠기 타임 시간 아니었어요? 개인기 타임이었어요? 개인기 타임 개인기 혹시 타임. 이거 네. 규빈 씨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요 스타일리스트님이 준비해 주신 거 처음 보는데요? 아 그래요? 허세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나사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너 일어나 여자친구 뭐야? 주짓수는 이런 거 배우거든요. 주짓수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제가 항상 병원에만 앉아 있기만 했는데 네.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고 너무 좋네요. 다음 질문. 와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손깍지가 가능 불가능인데. 와. 네. 혹시 가능한 사람이 있나 먼저 여쭤볼게요.
있어요? 없지. 그러면은 뭔가 상황을 또 추가해 볼까? 그러면 뭔가 가능할 수도 있을 만한? 아, 아니, 손깍지를 좀 그 끼면은 100억을 준대. 아, 그럼 기존 회사 그런 거는 그러지. 그럼 깍지 말고 2인 삼각을 하게 됐어요. 네. 팔짱 끼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나는 껴. 나는 어깨 동무를 하겠어 차라리. 어깨 동무가 더 나는 더. 아, 나는 팔짱이 더 싫어. 아, 2인 삼각은 어? 조금 설득이 가능하다. 약간 그거는 스포츠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운데에 있겠어. 난 안 돼. 난 팔짱 안 돼. 팔짱 안 돼. 셋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내 파트너한테 손깍지 꼈어요. 뭐 어떨 거예요? 그라운드 기술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오늘 보니까 우리 유정 씨는 꽉 막힌 사람이네. 좀 풀어줘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더 나쁜 사람이 향수 뿌리지 마 대 넌 나만 바라봐. 바람을 피는데 들킬까봐 조심해 요거랑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이게 너만 바라봐거든. 나는 펴도 가능한데 너는 피지 마라 대. 바람 피는데 어떻게 향수 뿌리지 오지 말랬잖아 내가. 어? 나 안다니까? 약간 요런 거라. 그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둘 다 그라운드로 바로 눕혀버려야 되는 두 사람이네요. 와, 둘 다 너무 괘씸하다. 괘씸하다 진짜. 그러긴 하다. 난 향수 뿌리지 말라는 거. 난 그게 더 너무 괘씸한 것 같아. 비열한데요? 그거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속이는 거고? 어, 네. 맞아. 다 바람 피지 말라는 거니까 거짓말은 안 한 거잖아. 그쵸. 솔직한 사람이 좀 더 낫다. 그치, 차라리. 차라리. 그리고 그 비뇨학적으로 봤을 때 그 향이 사람이 예민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 쪽이 좀 더 나쁘지 않나. 나도 향 쪽이 네. 좀 나쁘다. 기만하는 행위. 그쵸. 네. 저는 스윗돌이로서 안 됩니다. 목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수리남에서는 향수를 안 뿌리기 때문에 수리남에서도 안 뿌려가지고 저는 네. 두 번째. 그게 좀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사 씨는요? 저는 향수 뿌리는 게 더 나쁘다. 네, 왜냐면은 나만 바라봐 그거는 나쁜 사람인 거 알잖아요. 네. 그럼 끝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트너였어. 그러네. 아, 그러네. 근데 그 향수 뿌리지만은 모르는 채로 계속 숨기고 그런 거. 그러기 때문에 더 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사 씨 확실히 배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번 좀 쪼이고 왔나 봐. 네. 근데 똑똑한 사람 치고는 프레시를 키고 있네요. 아마존 씨는요? 저도 향수가 더 나쁜 거 같아요. 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피지 말라는 게 그만큼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만한 거니까 향수를 뿌리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더 나쁘지 않나. 근데 오늘 좀 귀여우시네요. 아까 저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서로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서로를 네. 잘 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를 알았으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좀 마음에 드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저는 확실히 있네요. 네. 네, 저를 보고 얘기하시죠? 아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네. 저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분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목수 씨도 좀 있으세요? 찾으셨어요? 아 저도 수리남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아 함께. 그러면은 이 투표를 통해서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데이트네요. 뭐, 데이트 네네 그렇죠. 같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네. 투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안 고를 것 같아요. 당연하지. 고를 것 같아요.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고를 것 같아요. 저는 고를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고를 것 같아요. 결국은 저를 선택하게 돼 있을 거예요. 결국 고린 하나가 돼. Call me by your name. 저 말고 있겠어요? 그 친구는 저 아니야. 근데 저는 솔직히 규민 씨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직까지 저 마음을 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앙금이 있는지 약간 제 말도 다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지 않을까요? 일단 헤어지자고 한 건 오였지만 그때까지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